하지만 폐배터리 산업 열풍의 핵심은 재활용 분야이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본 구성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새 배터리를 만들 경우에는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채굴 문제 및 제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배터리를 생산할 때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과정도 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은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했다. 배터리를 땅에 묻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시장으로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제 배터리 내에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양극활물질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과 같은 유가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공정을 통해서 다시 이 유가금속들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양극활물질을 만드는데 재사용하게 됩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자재 채굴 비용을 절감하고 원자재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세계 자동차 시장 폐배터리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지금 배터리의 그 모든 원료가 중국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90%에서 많게는 98%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원 순환 통해서 기존에 있는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리사이클을 잘해서 고순도의 자원을 그 배터리 원료를 다시 리사이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인력도 확보하고 이제 그 장비도 확보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한다 그러면 아마 K배터리는 중국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리튬은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역할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이다. 하지만 재련을 거친 배터리용 원자재는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이용해 핵심 원자재를 재가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